설산을 배경으로 빙하수에 낚시를 던진다. 눈부신 은빛 강물 속 생명체와 마주한다. 이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무지개 송어를 만나는 행운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. 그림 같은 풍경 속 또 하나의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. 이제 자연이 내게 준 선물을 누릴 시간이다. 낯선 땅에서 마주한 옛날식 난로가 정겹다. 엘 칼라파테 로카 호수에서 잡힌다는 무지개 송어. 자연 그대로의 날것이라는 느낌이 가득하다. 이 지역 송어 요리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레몬. 싱싱한 레몬을 송어 살 위에 뿌려주면 비린내도 없어지고 살이 더욱 부드러워진다고 한다. 갑자기 한 요리사가 주방으로 나를 초대한다. 자세히 보니 우리의 낙지볶음과 비슷하다. 지글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그 맛을 알 수 있을 것 같다. 야생 그대로의 싱싱한 낙지와 파타고니아식 소스가 만났다. 과연 그 맛은 어떨까? 뭐야? 파타고니아의 특별한 소시지 초리소. 그리고 파타고니아의 특별 고기 요리 과나코. 싱싱한 야생 고기를 파타고니아 방식 그대로 요리한다. 특별한 조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순수한 고기 맛이 과연 어떨까? 갓 구워낸 과나코 고기를 이렇게 샌드위치로 맛을 보는 것이 파타고니아식. 하늘이 이루어 놓은 그대로.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려내는 게 파타고니아 요리의 핵심이란다.